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정호수에 왔습니다. 비가 그친 후 산정호수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산정호수를 물만 보고 보트 타고 놀이기구 타고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기가 막힌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나 아니면 애인과 아니면 부부와 커플과 같이 오시는 분들은 이 둘레길 데이트 코스를 함께 걸어보면서 확인해 보고 나중에 이 화면을 보고 찾아와서 사랑을 쌓고 추억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걸어보시죠. 여러분 이 길을 걷는 사람도 많은데 대부분 이 둘레길을 안 걷고 저 산정호수에서 보트만 타고 그리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산책길이 산정호수를 둘러서 굉장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길로 났는데 요즘에 새로 공사해서 저기 호숫가로 목재로 또 걷기 좋은 길을 또 형성해 놨어요. 저기 볼까요? 보십시오. 이 둘레길을 걷다 보면은 뭐 궁예가 왔다 갔다는 그런 곳도 나오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산골에 이렇게 시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울림이죠. 부조화 속에서. 자, 이 길을 걷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호수에서 배를 타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궁예가 온 곳이라고. 제가 말을 안 하고 걸어도 여러분은 이 숲길을 같이 걷는다 느끼면서 감상하시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화면을 돌리면은 초상권 때문이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커플들이 종종 있네요. 오늘 평일인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길을 걷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운동도 되고 활력도 솟고 성호르몬도 충전되지만 또 거기에다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건다면 속에서 좋은 호르몬, 엔돌핀과 뭐 이런 것이 나와서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저는 촬영하러 왔고 또 혼자니까 이렇게 혼자 걸어가지만은 같이 오세요. 같이 오시면은 추억도 남길 수 있고 또 제가 화면을 돌리면은 초상권 때문입니다. 이 걷기 좋은 길에서 저기를 감상해 보세요. 지금 물이 많이 보여서 황토색입니다. 황토색.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추억도 쌓지만은 어떤 감정, 사랑의 감정도 더 깊어가고 높여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됩니다. 자, 물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꽉 찼어요. 이렇게. 저는 산정호수가 이렇게 꽉 찬 것은 그렇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가물어서 메말라 있는데 오늘은 꽉 찼습니다. 대신 황토색이에요. 여러분 길 좋죠? 이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께 추천하는 데이트 코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호수물이 황토색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걷다 보면은 여러분 건강도 좋아져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증진하고 추억도 남기고 궁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자, 여기서 한정호수 둘레길을 간다고 하면은 저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길, 이 뚝을 따라서 가면은 저 산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뚝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봐요. 물이 이렇게 꽉 찬 적이 별로 없었죠? 근데 오늘은 그래도 비가 온 끝이라 산정호수가 꽉 찼네요. 그리고 더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산정호수는 그렇게 폭염이 있지 않고 걸을만 합니다. 바람도 있고. 자, 여기 공사를 하네요. 원래 저 산정호수 저쪽 목책으로 한 길, 그 길이 없었어요. 대부분 저 산 밑으로 있었는데 저 길로 걷다 보면은 호수를 감상하는 걸 주로 하죠. 근데 산길로 가면은 어떤 산행길이 되는데 그게 산을 자꾸 훼손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원했는지. 여러분, 이 길을 아시는 분도 많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여기 오시면은 호수만 구경하고 보트만 타고 저기서 놀이터만 가고 그런데 이 길을 아시면은 이 길을 데이트 코스, 산책 코스로 잡으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 전망대 비슷한 게 있는데 한정호수를 전망할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 공사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화면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끄겠어요. 자, 여기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러분 산행 쪽으로 이렇게 호수 위로 오면은 이런 길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쪽은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오르막이에요. 그래도 어떤 가파른 산길을 뭐 등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산정호수를 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벼운 산책이다, 운동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길을 보십시오. 시골길 같은 그런 맛이 나죠. 잠시 돌리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이 있는 줄 아는 분도 많지만은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기획을 한 거예요. 예, 산정호수가 평상시에는 맑아요. 근데 비가 오고 난 후니까 이렇게 황토색을 나는데 그래도 운치 있어요. 그리고 호수가 꽉 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럴 때 오후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산책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산림욕도 하고 애인이나 부부나 아니면 약혼자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와서 우정도 더 쌓고 애인에게는 사랑도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이게. 그래,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일부러 호수 저 가로 낸 나무다리 그리로 안 가고 이쪽 산으로 가면은 이렇게 오솔길처럼 우리가 시골 내음이라고 하죠. 고향의 냄새, 그 다음에 낙엽 그 향기,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스. 아무튼 산림욕 하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참 여러분도 괜찮다고 생각되죠? 자, 보십시오. 이 길을 걸으면서 산과 호수를 함께 볼 수 있는 운치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비가 온 뒤라 물이 황토색이라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 만족해요. 저렇게 보트 타고 먹거리 먹고 호수 구경하고 이걸로 끝나는 분이 많은데 호수 뒤에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은 제가 보면은 50%도 안 될 거려. 이 길이 있는 걸 아는 분들도. 근데 저는 오늘 호수가 중점이 아니고 호수 둘레길의 산책길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와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엔돌핀도 더 돋고 스트레스도 없애고 그 다음에 추억도 쌓고 또 담소도 도란도란 나누기 좋은 곳 아닙니까? 둘이 걸으면서 이런 데서 추억을 남겨도 좋습니다. 참 오롯하죠? 저는 왜 사범대 다니고 교직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닐 때 이런 데를 몰랐는지 몰라요. 사실 와도 저 앞에서 호수만 구경하고 보트 한번 타고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오면은 그것뿐이었지 이 뒷길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여기도 분명히 둘레길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 둘레길을 봤더니 이렇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거를 소개시켜드리니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이거 하나만 접어도 좋지 않습니까? 건강 그 하나만 접어도 좋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거. 또 세 번째 같이 커플이 같이 온다면 추억과 사랑을 쌓을 수 있는 거.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자, 봐요. 이런 데서 가다가 의자에 앉는 것도 좋지만 이런 돌 같은 데서 둘이 앉아서 간식도 먹고 또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 더욱 좋잖아요. 자, 여기서 보는 저 호수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산. 오늘은 날씨가 구름이 껴있지만은 비는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흐리지만 그래도 운치가 있죠? 자, 땡겨볼까요? 저 산도? 산도 멋집니다. 자, 호수에서 보는 산. 정말 멋지죠? 여러분도 함께 걸어간다 생각하고 여기를 보시면은 저절로 스트레스 풀리고 힐링 하는데 힐링이 저절로 돼요. 그리고 나무에서 내뿜는 그런 향기,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골의 냄새,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걷기도 다시 돌립니다. 초당꽃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들어와요. 어때요? 호수하고 산과 어우러진 오솔길. 여러분, 참 이런 길이 흔치 않습니다. 자, 다시 들립니다. 초상권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여기 걷는 분이 많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아직도. 그래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무슨 길로? 산책 코스로. 데이트 코스로. 데이트 코스로. 자, 이런 거 봐요. 싱그럽죠? 요런 열매. 이런 길을 우리가 걷는다고 하면은 누구나 기분이 업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마음도 평안해지고, 뭐라고 할까, 안정감이 들고. 또 여름에도 땀은 나지만은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좋아지죠. 건강도 해지고. 이렇게 비가 오고 나니까 물도 흘러요. 평상시에도 진구간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래도 진구간이지만은 걸을만 해요. 자, 여기서 또 저 앞에 보십시오. 산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저 호수 정면에 저기서 보신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요 산 보세요. 정말 멋지죠? 제 이름은 잘 몰라요. 자, 요런 거 지금 호수에 보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트 타면서 하면 저분들이 일부러 장난해요. 지그자그 하면서 좀 공포심, 스릴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기동을 합니다. 자, 여기는 소나무 군락지네요. 자, 여기도 물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정말 걷기 좋죠. 뭐 그렇게 급경사도 없고 완만하면서 수록길 정말 오롯합니다. 여기 부추나무도 있고. 한적하잖아요, 한적. 여러분, 등산로 가면은 북적북적 되는 것도 어떤 때는 괜찮지만은 또 때로는 한적한 그런 길을 걸으면서 좀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도 서로 다 뭔가 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거예요. 자, 여기가 그 목책으로 다리하는데 올라오는 길이에요. 저기에서. 저는 저런 길보다 이런 길을 선호합니다. 아, 산과 그 다음에 호수를 함께 볼 수 있는 오솔길.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런 길도 괜찮지만은 여기는 양쪽을 다 볼 수 있고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돌도 있고 솔방울도 있고 나무도 있고 옆에 잡초도 있고 여기가 새로 개발돼서 저기다 공사를 해서 건축물을 졌어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변했는데 사실은 이런 호수 같은 데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면 안 되는데 뭔가 인가가 났으니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인공적이에요. 자, 저 길 보십시오. 밑에 길로 오면은 이리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긴 하지만은 이리로 올 수 있어요. 저 길 걷고 싶다 그러면 뭐 사람마다 취미가 다르니까 저쪽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쪽 길이 좋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런 길을 걷고. 자, 칡 냄새가 엄청나네요. 그쵸? 여러분도 느끼는 것 같죠? 칡꽃 한번 볼까요? 보고 가죠 뭐. 칡꽃.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저 호숫가로 목책다리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요. 이 산길. 산길을 가는 게 더 우리 몸에도 더 좋은 것 같다. 느낌에 여기서 호수의 어떤 첫 부분이라고 할까? 거기를 돌아가는 거예요. 호수.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건축물을 지고 있네요. 저 이게 산정호수 둘레길입니다. 자, 이제는 뭐 둘레길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낯설진 않아요. 낯설진 않은데 여기도 카페네요. 가비가베 갤러리 카페. 갤러리 앤 카페네요. 여기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 되겠네요. 자, 잠깐 이거 볼까요? 가비. 여기는 뭐 건설도 되고 이렇게 카페도 있고 그러니까 좀도로가 크게 났네요. 그 전에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를 막아놨고 이렇게 크게 들어오라고 해요.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작은 길 보이시죠? 저쪽으로 들어왔어요. 큰 길로 돌아서 가라. 둘레길을 이쪽으로 돌렸네요. 자, 여기가 호수의 상층부 윗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가잖아요. 이게 산안교네, 산안교. 그래서 이렇게 호수 부분으로 물이 쏟아져 내려갑니다. 여기에 허브 마을이 있어요. 허브를 키우면서 뭐 살 수도 있고 카페도 하고 여기에 식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오실 때 기획하시면 돼요. 저 주차장 부분이 상가 지역이 있어요. 원래 전에는 이리 왔는데 지금 공사하냐고 막아놓은 거예요. 허브 마을.
이렇게 동동주 팔고 마늘빵 그렇죠. 여기 자 보십시오. 이 안에서 차도 팝니다. 야 생화 마을 다시 둘레길 작은 길로 왔어요. 여기 보면은 차 마시러 오신 분도 있어요. 꽃도 있고 저 둘레길 도로로 가지 말고 요 길로 오세요. 여기에서도 물이 내려옵니다. 호수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물이에요. 자, 가다 돌리면 초당꽃 때문에 돌리는 겁니다. 자, 본래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는 도로길이 저 윗길로 가면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요건 옛날부터 조성된 길입니다. 인공적으로 조성됐어요. 요 나무는 그전부터 이렇게 돼서 머리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놨네요, 지금도. 응? 어디 가나 그래, 쓰는 사람은 있어. 야, 나무가 이렇게, 응? 자, 호수의 상층부 돌아갑니다. 여기도 나무가 괜찮아요. 나무도 참 멋지죠. 이 나무 호숫가에 있으니까 더 멋진 것 같아. 그리고 머리 주심 나무예요. 자, 여기 소나무가 있는데 쏠려서 머리 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리죠? 그리고 참 괜찮습니다, 이 길이. 네, 아는 분들은 그래서 이 길을 산책길로 이렇게 삼아 와요. 지금 뭐 가족 단위로 오고 싶잖아요. 가족과 연인과 부부들 이게 함께 오면서 여기 걸으면은 얘기 나누기도 좋지만은 또 어떤 유대감도 또 강화되죠. 건강은 물론 챙기는 거고 덤으로. 이게 스트레스 쌓일 적에는 차가 있다고 하면 차를 타고 산정호수를 치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서 많이 사진 찍어요. 나무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자, 물이 꽉 찼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오리 타는 애들이 여기까지 왔네요. 요런 길 버드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쉴 수 있는 곳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아주 단촐해요. 이런 길에는 인공적인 게 많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잠깐 쉬는 곳도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또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자,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여기가 평화의 쉼터라고 돼 있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평화의 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이렇게 아기가 오네요. 이쪽으로 오니까 걷는 분들이 좀 많네요, 저쪽보다. 저쪽 산 밑에보다 여기가 그래도 저기 상가가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어요.
물론 뭐 붐비진 않지만은 주말에는 더 많겠죠. 와서 이렇게 가족이나 파트너끼리처럼 오리배, 발로 굴러가는 배 그런 걸 타도 괜찮죠. 물 가운데 가보는 거. 저는 생각에 어릴 적에 금강을 나룻배로 건너간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나룻배 타면은 금강 밑에가 다 보여서 어지러웠어요. 배멀미라고 할까?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네. 아무튼 그래도 더운 날에 이 정도면은 걸을만 하죠. 여러분 그렇죠? 땀은 납니다. 습도가 많아서. 자, 거의 그래도 한 바퀴 돌았죠. 어때요? 여러분 이 길이 산책 코스나 데이트 코스로 강추하고 싶은 길이에요. 부담도 덜 가고 운동은 그래도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풀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살림력 효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다시피 하트가 보이잖아요. 사랑을 키워가면서 또 깊이 있는 대화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게 하트가 뭐예요? 사랑의 상징이죠. 자, 여러분 거의 다 왔네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여기서 이쪽 호수 쪽으로 말하면은 산 쪽이 아니라 이쪽 도로가 쪽으로 있으면은 그쪽은 상가가 연결돼서 사람들이 많이 걸어요. 자, 여기서 또 보면은 또 이렇게 한정호수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자, 비가 조금씩 오네요. 자, 다 왔습니다. 둘레길 거의. 여기 코스모스도 피었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와 함께 걸어보니까 오고 싶죠? 연인들끼리 아니면 애인이나 친구, 가족, 부부간에 오시면 됩니다. 혼자도 되는데 자, 여러분 둘레길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잘 봤죠? 여기 다 왔습니다.